반가워요. 아 오랜만입니다. 하이요. 아, 안녕하세요. 하이요. 네, 잘 계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하이요. 반갑습니다. 기는 중. 아니 삼식님 퇴근 시간 몇 시예요? 저 집에 도착하면 한 6시 10분쯤 돼요. 10분. 아 주다형 왜 하나? 주다형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노마이크로 하나 돌려간다는데? 아 그러네 초대해달래. 아 오케이 오케이 저 금승헌입니다. 키우시는 거예요 인파? 벌려고. 아 원래 이단이 인파 키우셨었어. 그리고 배신하셨지. 배신을 당했다니까요 저는? 존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이단님 보면서 예전에 인파 딱 이렇게 꿈나무로 딱 키운 건데. 그러면 제가 인파 게시판에서 두들겨 쳐맞는 것도 보셨나요 혹시? 아니요 그건 못 봤어. 네 그래서 접었어요 하여튼. 그 인벤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좀 챙겨봤어가지고 이제 인파의 왕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단님은 그럼 뭐의 왕인가요 지금? 저는 페럴드 왕이신 것 같아요. 네 지금 잠깐, 페럴드의 왕이야? 그 세 개 페레 왕. 아 근데 오늘 다주님 안 오셨네? 이끼남. 아 지코만 안 오셨네. 어제까지 악노래가지고. 다주 누나 또 클라스가 있으니까 니들이 말해라. 니들이 알아서 해. 나는 그냥 숙제만 돌다 갈 테니까. 디렉터 바뀌고 지금 크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으로. 그렇긴 하죠. 기운 사놓으신 분. 저 조금 사놨습니다. 몇 개 사놨어요? 저 일단은 사이즈도 빼고 지금 한 15개?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준비성이 철저해? 사이즈도 다 바꿔먹으셨어요? 캡쟁님 저도. 아 하우스님도 오케이 오케이. 공지가 여기 있네. 저희 좀 천천히 할까요? 솔직히 그 1막부터 너무 힘쓸 필요 없으니까. 아니 그건 그래? 저 카제가 아니잖아. 그치. 아니 내가 봤을 때 1막도 물로켓 가능성이 좀 높다니까. 캡쟁님 올 신멸롱 하시나요? 올 신멸롱이요? 아 올 그니까 10 겁에 뭐냐 하려고 노력해야죠. 아니 그 인간적으로 그냥 그 돌려 쓰죠? 아 근데 뭐야 삼시가 넌 안 할 거야? 나? 아니 나 하긴 하지. 근데 나오자마자는 안 하지 않을까. 이것도 추측이야. 안 하지 않을까? 할지도 안 할지도. 아 본인 행동을 추측을 해야 돼? 사각기는 회의 안 했어요? 네, 아 저희 보석은 하기로 10겁작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? 아 그쵸. 아 바로? 바로요? 7월 10일 되자마자 바로. 아 그 바로는 아니죠. 애기를까지 애기를까지. 아 애기를까지. 애기를 전까지. 애기를 저는, 전까지. 저는 바로, 잘 모르겠는데 같은 공대 아니에요 삼식님? 뭐야 페어웨일이었어? 나 인파니까 기믹도를 해야지. 드리블하는 걸로 전형으로. 아 근데 뭐라도 그냥 바뀌어서 꿀잼이었으면 좋겠다. 아이 시즌 바뀌면 무조건 꿀잼이에요. 근데 뭐 던전이나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인정합니다. 어차피 솔직히 그냥 뭐가 됐든 어차피 할 거니까. 카드 패치한 것 같기도 해. 어? 아 그럼 저도 모를지. 저도 쿠쿠 때 시작해가지고 제가 태구 30을 전 서버에서 손가락 순위로 들었는데 근데 그쵸? 오씨 잘 갔네. 나는 진정 개 안 나왔는데? 어? 와 이거 뭐야 하지마! 야 하지마! 왜 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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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야 하지마! 왜요? 왜 설마! 설마! 설마. 뭐야 설마! 또 먹었어? 맨날 먹어? 저 사람 왜 맨날 먹어? 좋다! 아니 저 사람 왜 맨날 먹어? 아니 맨날이냐? 맨날이냐? 저 사람 맨날 먹어. 아니 이더님! 아니 저 사람 맨날 먹어 진짜. 아 뭐 뽀찌 좀 드릴게요? 넘어갑시다. 일단 다음 던전에서 좀 드려야겠네. 두 번째 드신 건가 그러면? 저 두 번째 두 번째. 광토님도 두 번 아니야? 전 세 번. 여기는 근데 많이 도니까. 아 근데 포션은 그럼 왜 안 나오냐? 족버그. 나는 포션님이 안 나오니 말이 안 들려. 내가 나는 족버그. 나는 뭐 적당히 하고 적당히 안 먹. 아니 캡쟁님은 먹으면 안 되죠. 아, 캐릭터 몇 개 돌린다고. 아니 저도 4개예요 4개. 4개면 먹으면 안 되죠. 아니, 엔드 컨텐츠 4개. 엔드 컨텐츠 4개. 4개로 먹으려고 해?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다들? 이게 은근 드랍률이 높나봐. 맞아. 내가 역시 하시겠네. 내 인파이터 키울 때 내가 이단님 보면서 배웠거든 진짜. 역시 이단님 잊고 있었어. 에스터 기운 지금 얼마지? 에스터 기운 지금 62만걸? 그러면은 에스터 기운은 지금까지 계산하면 안 되죠.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가격. 아니 뽀찌 주신다. 아 무슨 아 안 그러셔도 돼요 이단님. 아 근데 이게 저는 괜찮은데 여기 지금 에이. 이제 포셔 방토라 이다 아니 그 캡쟁님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 물어봐야 돼. 그러면은 삼식이 빼고 저는 괜찮은데 삼식이 빼고 주시면 에? 돼요. 그러면 맞아요. 저희 보석 거래로 주세요. 예. 아니야 그 들어가서 경매 그거로. 아니 삼식아 너는 괜찮다며. 아 맞아요. 그리고 이다님 김영란법 때문에 삼식이 주면 안 돼요. 그리고 아 맞네. 아니에요. 그거 조심.
현금 맞아, 아니잖아요. 맞아. 그건 조심해. 맞네 맞네. 아, 아니 그러면 뭐 나는 뭐 게임하면서 지금 골드 벌면 다 뱉어야 돼. 그건 아니잖아요. 나한테 내놔. 나한테 내놔. 형식님 공익 때 골드 막 천만 골드 선물 받았어. 이거 영란법 걸려 안 걸려? 걸리지.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삼시가 안 걸리지 않을까요? 게임 재화인데. 아니 쌀이 가능하잖아 삼시가. 아니 내가 쌀 하겠냐고 내가. 그건 모르죠. 그건 모르지. 그건 모르잖아. 그건 모르잖아.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. 내가 그걸 바꿔 먹겠냐고. 아 이게 게임이지. 아 에스터 기온 뜬 거 보니까 열심히 벌어서 골드 1만 2만 버는. 노력해서 얻는 골드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? 계신 분 저렇게 말하니까. 아 근데 이것도 노력해서 먹은 거라서 기분 더 좋네. 아 그쵸 그쵸. 아니 근데 애기... 아니, 삼시야 너는 먹어봤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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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니 저 뭐? 뭐? 아니 아니 스페이스 바인데 살짝 앞으로 가졌다. 아니 이거 오로더님이 팝고 좀 늦게 던지셨다. 바로 왜? 바로 죽어버리지. 애써 기운 줄 때까지 누워있습니다. 카운터 카운터! 나이스! 나이스! 완전 럭키비키잖아? 뭐가 또 럭키인데? 누워서 클리어할 수 있어서 일검은 개짜증나는데. 야 남들은 그러면은 언럭키. 아 갑자기 큰 거 하나 먹으니까 하기 싫다. 아니 지금 아... 심지어 다른 득템도 없잖아. 어빌리티 스톤도 다 싸지고 지금 악세도 다 싸고 그러니까 시즌 말에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진짜 에스더 기운 이거밖에 없어. 유일하게 돈 되는 거 아드돌도 다 이제 개떡락해가지고 요즘 편리 아니면 그냥 진짜 도파민 제로긴 하다. 돌 그냥 나오자마자 갈아버리잖아. 흑세도 품질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다 갈아버리니까. 팔찌도 로아온 하고 나서 아 맞아 하루 이틀 지나고서 팔찌값 3분의 1 냈나? 어 그랬을 텐데. 어, 맞아. 아, 겁나 싸. 보라 팔찌에 얼마 썼지? 근데 팔찌는 또... 팔찌는 아직 모르긴 해. 그래 아직 모르긴 함. 나 어. 근데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대생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가지고 전 별 생각 없어요. 걔는 좆밥이거든 팔찌가. 나도 삼류유야! 야 몸빼기랑 습격 있는 무슨 삼류유야 그게 씨. 상업이에요! 특성은 또 230이 넘어요! 야 그것보다 이유유가 더 좋아 씨. 대제약! 내가 이 옵션 뽑고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? 냄크크. 공지를 일찍 한 달만 일찍 봤어. 한 달만 일찍 알았으면 내가 몇 천만 거. 아이 그거 긍정적으로 방토라님이 질러가지고 이제 푼 거예요. 방토라가 안 들렀으면은 팔찌는 계승합니다. 상상상 팔찌 뽑았다고. 야야야 그가 야얘 상상상 뽑았다. 야야 니셋 가자 지금이야.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스마게는 그냥 3부여 팔찌 굳이 뽑지 말라는 그거긴 하나 보다. 그러니까 왜 굳이 뽑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요 토라니. 아 한 달만 진짜 과거로 딱 돌려주면. 그래서 만약에 리셋이 됐어요 팔찌가 또 네. 깎습니까? 아예 깎아야죠. 첫파 어차피 깨진 사람인데 뭐 하고 챙기냐고. 그럼 스마게 2개가 잘했네. 전 시즌 3는 네, 라이트 유저할 거임. 하지만 우도 할 거 하는 씩씩 내면서 그래도 이제 아꼈어야지. 근데 에스테 기운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야. 오. 그러니까 저도 왠지 느낌이 느낌이 진짜 나 아니고 내 누가 하나 먹을 거 같은데 이거. 아 이단님 나 아니면 좀 아 선 많이 넘으시네. 나면 좋고. 아 이단님은 또 먹으면 진짜 사고예요 그거 그러면. 아니 사고는 또 먹으면 진짜 애써기 하나 그거 바닥에 버려야 돼 진짜. 바닥에 버린다고? 아 왜 버려 하나 또 뜨면 그거 버거야 그거 버거템임. 자 내가 이단님이었으면은 애기 먹으면은 난 진짜 이거 그냥 파편 다 환원하지 공평하게 n분의 1. 요즘 뭐 많이 급한 거 있으세요? 요즘 그냥 화가 많아. 아니 이제 그럼 이번에 들어오는 로아 뉴비들은 이제 뭐 상아탑 솔플로 좀 놀다가 이제 바로 이 카멘 오는 건가? 레벨 조정될 수도 있어서. 근데 야 이거는 진짜 나 때는 또 시작하겠다 이제. 나 때는 맨이 엔드 콘텐츠였는데 거들 많이 낮아졌어. 근데 신기하다 계속 뉴비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. 뉴비라기보다는 복귀자 아닐까요? 복귀가 좀 더 많을 거 그게 많지. 예전에 근데... 찍먹했다가 접은 사람들 안 차서 못 쳤어. 지금 쯤? 지금 쓰면 혹시 어떤 의미가? 어차피 안 쓰니까? 오케이 이거 맞아도 되나? 난다 썼으니까? 그럴리가. 맞아도 돼! 난다잖아! 난다면 무적이야! 공포! 그건 봐우! 준기경! 봐라 준기경! 역시 먹방은 주다형. 개추! 나 다 준대 개추 누르. 수고요 수고! 나왔냐? 에이 까비 에스톨 기운? 있냐고 다음 킬이 오겠습니다. 저도용 아직 배고프다. 아니 두 캐릭 하면서 나오겠냐고. 아 근데 풀타임에 돌아왔어. 이때쯤에 한번 또 먹을만해. 나도 시즌 2년 되는 기념 하나 안 주나?
시즌 종료 기념? 그게 저한테 왔네요. 입꼬리 올라가 있어. 많이 먹긴 하나 봐. 거래소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. 빨리 10시까지 해야 돼. 왜 뭐 있어? 10시 아니 뭐... 10시까지 하기로 했잖아. 아 오피셜을 지켜야 돼. 오피셜.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지금. 내가 일격 함. 아 오케이 오케이. 제가 들어왔어요. 제가 들어왔어요. 이거 원래 아 좀 못 믿으셨네 이거. 아, 믿었는데 아, 저 딱 시간을 먹고 이거 한 사이클 딱 돌리고 가는 그거였는데. 아 죄송해요. 아, 멋있는 그림 뺏었네. 제 고수 무시하시네 이거. 아니 이거 내가 잡으면 되겠다. 혹시 위에 나오면 제가 밟고 안 나온다. 위치한데 안 나오는 자리긴 해. 어? 아 또 안 잡았어. 아니 그것도 무시하네. 둔중에 주는 거죠 진짜. 이격은 정해두긴 했어. 아니 워로드 딜 안 된다고요. 워로드 잡고 있을 때가 더 뿌듯하다고요. 평평평 가능하잖아. 평평평 방금 버스트 할 때 진짜 평평평했음. 자 여러분 마지막 하자. 즐거우셨어요 이단님. 예. 아, 이단님 고생하셨습니다. 기분이 매우 좋기 때문에 뽀찌 좀 돌려놓을게요. 감사합니다. 직캠들 하시고 감사합니다. 시즌 쓸 때 숙제 파티 종종 엽시다. 또 보석 돌려 쓰지 않을 거예요 님들? 좋습니다 좋습니다. 제가 창술사 맡을게요. 나 저 브레이커 있으니까 빌릴 사람 좀 빌려가세요. 이단님 저 기상술사 있습니다. 아 오케이. 이거 해야 돼. 딱 한 두 달 정도만? 또띠야 해요! 또띠 해요! 저 갑니다! 해요! 네 들어가세요! 오케이, 고맙습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네. 에스테기요? 하나 더 먹었어. 꼬찌입니다. 행복하세요. 행복. 우료매는 김영란법 걸려서 못 주겠네 아쉽다. 아 못 주지 어쩔 수 없지.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에스더의 기운 뽀찌입니다. 행복하세요.